나는 시간이 없어서라 용서는 나중에 빌고 네가 알고 있는 사실만 나한테 말해주면 돼. 시모님이 뭐라고 하셨니? 뭐라고 하셨길래 너는 나한테 8년 동안이나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야? 아가씨 본인의 말도 그렇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도무지 신기라고는 없어 보여. 장씨 아줌마한테 물어봤더니 아직 제대로 발현이 되지 않아 그런 거라고, 신기를 다스리지 못해 그런 거라고, 기억을 잃어 그런 거라고 그리 대답했어요. 가족들에게만큼은, 적어도 가족들에게만큼은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알릴 수 있었잖아. 그리 되면 아가씨 목숨이 위험해진다고 했어요. 가족들에게 안부를 알리면 내 목숨이 위험해진다고? 예. 저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아줌마가 알려고 하지 마라. 모르는 것이 살 길이다. 아가씨 목숨을 지키고 싶으면 입 다물고 있어라. 근데 설아, 이상하지 않니? 예? 뭐가요? 난 내린굿을 받은 기억이 없어. 예? 신모님은 내게 내린굿을 해주지 않았다고. 그게 왜? 내린굿을 받지 않으면 무녀가 될 수 없어. 헌데도 신부님은 나를 성수청 무적에 입적시켰어. 게다가 액바지 무녀로 대전에 들였단 말이야. 8년 전 당시 신부님은 성수청의 국무였어. 성수청이 대왕 대비마마의 비호를 받고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야. 이상하지 않니? 왜 하필 내가 세자빈이 되었을 때 신병을 앓은 걸까? 왜 하필 나를 살린 것이 성수청의 국무였을까? 연애야! 내가 신기라고 생각했던 건 모두 실제 나의 과거 기억이었어. 만일 신병이 아니라면 내 병은 무엇이었을까? 신모님은 왜 나를 살린 것일까? 나는 정말 신병을 알았던 걸까? 장씨 아줌마한테 직접 물어보면. 아니, 안 돼. 지금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돼. 저기 누구인지 명확해질 때까지는. 안에 아무도 없느냐?